제가 카톡으로 식단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퀵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아침 8시에 방탄커피랑 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 샐러드, 계란 2개, 치즈, 딸기, 4알. 계란, 치즈, 딸기 조금, 치즈, 샐러드, 이런 식으로 드시네요. 이렇게 드시고, 견과류, 방탄커피, 이렇게 드십니다. 그랬을 때 매일 거의 똑같이 드신대요. 너무 드신 양이 적죠, 여러분들. 딱 보기에도. 또 고기 종류도 거의 안 드시고. 이거는 키토식이 아니에요, 거의. 이게 너무 고기를 안 드시고, 너무 지방량이 적고, 다들 지금 보시면은, 너무 저칼로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많죠. 너무 적고, 정말 저칼로리 다이어트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샐러드 다이어트죠. 이걸로 배가 부르면 몸이 회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많이 드시고 저탄 고지예요. 그러니까 고지가 없습니다. 그냥 치즈 몇 조각 이렇게 드신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고기 위주의 아주 많은 양의 식사가 저탄 고지 식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드셔주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양해나 씨님, 이제 끼니를 보여주시죠. 간식 말고. 그죠? 거의 간식이죠. 네, 제가 봐도 거의 간식 수준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사진을 보여달라는데 아직 못 보내셨어요. 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날, 닭볶음탕. 닭볶음 양념 그대로. 설탕이 들어왔는지 뭐 가능은 안 되죠. GS, 버터커피. 자유시간, 한 개. 이건 뭐요?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시죠, 여러분들. 삼겹살 100g. 버터커피, 삼겹살 100g. 오리훈제. 생오리구이, 오케이. 생오리구이. 대부분 비슷하게 드셨어요. 일주일 정도 비슷하게 드셨는데, 과일류 줄여주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안녕하세요님께서, 과일은 흡수율이 낮아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 사실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과일은, 과일에 주로 들어있는 과당 성분이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지 않은 겁니다. 흡수는 우리 과당 자체가 장에서 간으로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율과 흡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다만 혈당은 오르지 않죠. 혈당을 적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에 문제가 없으니까 뭐가 문제냐?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키토식에서는. 흡수율이 식이섬유 때문에 흡수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상 틀린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베리류 말고는 거의 안 먹어요. 당 자체가 매우 낮은 과일류로만 먹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탄수화물들이 좀 섞여 들어가 있죠. 고추장에도 어느 정도 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고추장에 들어가는 약간의 그거죠. 찹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 편이라 요 정도는 허용을 하는 편인데 다만 요런 것들이 좀 문제죠. 그리고 이거 저는 보고 깜짝 놀랐던 거. 자유시간 한 개. 아, 이거는 오늘 하루에 당을 다 섭취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저혈당 증상이 심하게 와서 사실 키토플루가 오신 건데 이제 소금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였는데 요걸 드신 거예요. 소금도 드셨네요. 그리고 양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체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금 타이트한 키토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고 식사량 자체는 저는 매우 훌륭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고기를 삼겹살이나 오리고기로 드시긴 하지만, 뭐 삼겹살의 포화 지방과 오리고기의 불포화 지방을 적절하게 골고루 섭취해 주신다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한 소고기, 뭐 양고기 이렇게 더 늘어나면 더 베스트겠죠. 거기에 생선까지. 네. 지금 양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연 들어볼게요. 보시면, 요 정도 치즈, 종류로 이렇게 버터 사셨다고 해요. 몸무게가 현재 60kg인데 키는 162고요. 탄수화물 완전 금지하고 버터와 치즈 견과류 고기로 잘하고 있는데 일주일 지났다. 변비가 심해졌다. 염분은 초기에 많이 드시고 계시고 방탄커피 드시고 아몬드 브리지에 아몬드 호두를 갈아서 드시고요. 방울토마토 먹고 고기에 버터 먹고 김치도 먹고 두통은 지나갔다. 근데 이제 이거는 불면증이죠. 버터 매니아고요.
무조건 통증 있으시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키토 한 지 일주일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키토플루 증상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이거였어요. 스팸에 계란버터로 요리 자주 해먹는데 스팸 먹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스팸에는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진 않고, 스팸이 맛있잖아요. 스팸이 맛있는 이유가 고기와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잘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스팸은 되도록이면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소세지가 차라리 낫고요. 돈육 함량이. 또 사실 소세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클린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계란 오믈렛 자체만 드시는 거 더 좋고, 건강한 고기 위주로 드셔주세요. 그래스페드나 무항생제 이런 고기들로 드시는 게 훨씬 훨씬 좋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키토플루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무게는 안 줄었지만 좀 슬림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붓기가 빠지신 거고요. 두통은 지나갔고 불면증 증상이 오셨고요. 불면증 당연히 옵니다. 키톤을 우리 몸에서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식단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김치 저는 저 정도로 허용합니다. 저도 이렇게 섞어서 견과류랑 무당 요거트 정도 드신다고 간식으로, 뭐 그 정도야. 뭐 해산물도 버터에 먹고, 버터 매니아에게 드시는 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처럼 지금 적절한 키토플루 증상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 꾸준히 드셔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휴님의 사연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토제닉 막 시작하셨는데 3일 되었는데 103이 되었다는 게 3kg가 늘어서 103인가요? 빠져서 103이었다가 106이 되셨다는 건가요? 좀 헷갈리네요. 자, 1일 차두바퀴 수십 벗어놓고 소금은 간, 소금간만 좀 했고요. 저녁은 잘 드셨고요. 잘 드셨고 밥, 콜리플라워 볶음밥, 들기름 소불고기. 자, 휴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 있어서 보충할 게 있다면 좀 여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양으로 충분히 드신다면 체중 감량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고도비만이라서 아마 인슐린 저항성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충분히 잘 줄이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콜리플라워로 좀 다양한 요리로 시도해 주시는 거 너무 좋고요. 배부름으로 한 끼마다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3일차 4일차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게가 증가하고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괜찮고 잘하고 계시고 저렇게 한 3달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은 아주 아주 효과를 크게 보실 겁니다. 딱 3개월만 빡세게 해주세요. 이거 좋습니다. 이거대로 해주시면 되고. 네,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잘하고 있다. 진아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아침은 방탄커피 드시고 직장에서 밥을 먹는다. 그래서 점심을 굉장히 적게 드신대요. 탄수 과다 식단일 때가 많아서. 그리고 사진은 보통 저녁과 주말의 식단이다. 한 달 넘어갔고 파리에서는 뭐 탄수식을 했겠죠. 4kg 정도 감량했는데 굉장히 더뎌졌대요. 정체기가 좀 오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녁은 그래도 굉장히 배불리 먹고 있고, 출근 준비다 때문에 강제 12시간 공복한 다음에 방탄커피로 아침 식사를 대신 하고 계시다. 한번 볼까요, 사진? 뭐 생선류, 자 허거, 뭐 삼겹살, 그리고 스리라차 소스 드셔도 됩니다. 이거 뭔가 천사채로 당면으로 해 드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잘 드시고 계시고요. 당연히 중간에 일반식도 좀 드셨고 인슐린에 대한 자극도 좀 있으셨으니까 조금 더뎌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를 해 드시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시고, 중간에 그 일반식 하신 날 있잖아요, 직장에서 적게 먹는다고 해도 네, 이거 여기서 탄수 드시는 것 때문에 영향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체중 감량에는.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키토하게 해서 드셔주시고, 나머지 이 식단 만들어 드시는 거는 매우 잘 해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출근 준비하면서 방탄 커피로 아침 식사하고, 이런 패턴,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고 굉장히 권장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점심을 조금 많이 드실 수 있게 뭐 샐러드에 버터를 같이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시면 정체기가 안 오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방탄커피 하루에 두 잔 드시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지방량을 채우는 데는 진짜 방탄커피만한 게 없어요. 사실 저는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 방탄커피 먹으면은 정체기 온다. 물론 정체기 올 수가 있죠. 버터를 유제품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버터에는 유당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왜 버터가 문제가 될까? 그럼 이제 결국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버터에 들어있는 카제인 성분 때문에 지연성 알러지로 인한 정체기가 온다라는 설명인데, 와, 그렇게 치면 어려워요. 그 식단을 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그 카제인 성분 조금 때문에 정체기가 온다고 하는 건데, 물론 카제인을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카제인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정체기가 올 수 있지만, 버터에 들어있는 소량으로는 그것 때문에 정체기보다는 다른 걸 먹고 있는 것 때문에 정체기가 오지 않을까. 네, 방탄커피 하루 두 잔 드시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을 하나 더 보고, 시인님의 보고, 1대 2대 7 맞고요. 고기 위주의 고칼로리 식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백질 파우더, 계란, 두부 같은 걸로 대체를 하시면은, 영양소 부족이 올 수 있습니다.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대 2대 7 혹은 5대 25, 대 75, 70? 뭐 이런 정도 수준이 맞고요. 고기 위주의 고칼로리 식사를 권장드리는 이유가 고기에 들어있는 다양한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 성분 때문입니다. 근데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단백질 파우더와 계란, 두부 등으로 채우시면은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의 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위주로 제가 드셔주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고기를 안 좋아하신다고 하면 생선류로 해주시면 되고, 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 자체가 우리 에너지 대사를 매우 올려주기 때문에 고기가 가장 체중 감량 및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못 드신다고 하면 비타민 B군에 대한 영양제를 당연히 반드시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해산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같은 가공식품으로는 우리의 식단을 100%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간편한 게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백질 파우더나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계속 힘이 없고 몸에서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실 수 있으니까 꼭 지방 섭취량을 늘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